오빠! 오빠 여기! 아이고, 오빠라고 부르지 말란께. 차라리 은희라고 불러라, 은희. 미안. 어, 근데 뭐야, 내가 사준 옷 안 입었네? 색깔이 앵간히 시뻘개야지. 그거 입고 댕기면 이 천리 밖에서도 눈꾸정이 확 띈단께. 인물까지 있어가지고. 그리고 비싼 거 같은데 아껴 입어야지. 아유, 아끼다 똥대. 내가 많이 사줄 테니까 팍팍 입어요. 똥대면 걸음으로 쓰면 돼야. 근데 어째 또 찾아온 거요? 아, 이거 한번 신어봐. 이거 털부츠인데 엄청 따뜻해. 아이고, 이런 거는 뭐하러 또 사와. 빨리 신어봐요. 내가 대충 눈대중으로 사이즈 골랐는데 맞을지 모르겠네? 색깔은 마음에 드네. 몸에 입구부터 따뜻하더네. 보일러로 깔아놓은 것 같디야. 어? 작은가? 아니야. 아이고, 원래 냉커맨키로 딱 맞네. 그래? 내가 원래 눈썰미가 좀 좋잖아. 그래. 그리고 이 누더기 같은 신발, 아 이거 좀 버려. 아이고, 아이, 이 멀쩡한 것을 어째 버려. 12,000원이나 주고 산 거요. 이것은 집 안에서, 이것은 밖에 돌아다닐 때. 아우, 버려. 아이고, 참말로. 아생생한 거 버리면 벌 받아. 여보, 네 신을래? 아, 싫어. 아, 버려. 안 신어, 안 신어. 아이고. 안 신어. 아니, 저 여자는 김원태 사무 와이프 아니야? 버려. 저 할머니하고 왜 저러고 있어? 아는 소리. 어째 선글라스를 끼고 난리요? 아무래도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 같아서. 그럼 오프라인 매장 확장에 대해선 부장님만 믿겠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 그럼 일단 매장 확보부터 시작할 테니까 내 퇴직금으로 생산 물량 늘리고 매장 임대하면 될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아이, 근데 말이야, 그 오다가 요 앞에서 한옥심 할머니를 봤는데 그 김원태 상무 와이프랑 같이 있더라고? 그 둘이 아는 사이인가? 김원태 상무님 와이프라뇨? 그 TBS 방송국의 이지란 이사라고 있어. 이지란 이사님이 김원태 상무님 와이프예요? 아, 자네가 이지란 이사를 알아? 아, 그게... 이사님이 억심 할머니 팬이에요. 그래서 마케토랑 담당 PD 통해서 음식도 주문하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